이런들 GT5 된 슈퍼카가 53대 정도 있어요. 자동차의 성능이나 편의성 같은 거 다 빼고 오직 디자인만으로 가장 예쁜 차량을 10대 골라볼게요. 디자인이 별로인 차는 점차 폭탄을 붙이겠습니다. 오버프로드 제노 탈락, 그 다음에 X80 프로토 합격, 이거 XA21이죠? 합격, 로켓 볼틱 탈락, 그냥 볼틱 탈락, 이거 그루티 비전, 지금은 일단 합격, 비즐한테 집에 가시고요. 바그너 솔직히 디자인 부분 안 이뻐요. 템페스타 합격, 이거도 이쁘긴 한데 넘어갑시다. 타이런트 합격, 스크램제트 집에 가세요. 썰튼 집에 가고, T10 눈이 맘에 안 드는데 일단은 합격. 쉐발 타이판 합격, 이거 템페스타죠? 합격. 그 다음에 테즈렉트, 얘는 솔직히 이뻐서 타는 게 아니에요, 성능 때문에 타는 거지. 트렉스 당연히 합격, 이거 뭐였지? 탈락. 코리렉소 합격, 얘는 탈락. 투리스몰 페가시 젠토르노죠? 근데 디자인이 너무 화려해요, 크리건데 넘어갑시다. 얘도 그냥 너무 레이서 같아. 그 다음에 트루페이드 네로랑 네로 커스텀 둘 중에 하나는 뺄게요. 이 날개가 마음에 안 들어. 페가시 오시리스 탈락. 페네트레이터 이거 당연히 탈락이야 이건. 와, 얘 디자인 진짜 예뻐요. 페가시 리퍼, 얘가 아마 그 라이칸 하이퍼스포츠를 모델로 만들었을 겁니다. 집에 가 임마, 얘도 집에 가. 그리고 오벨박트 SC1, 이게 BMW M1을 모델로 만들었는데 디자인이 진짜 예뻐요. 자, 이쯤에서 한번 탈락자들을 정리를 할게요. 자, 1차 탈락자분들 굿바이. 그렇지, 안녕하세요, 라즈로가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The official soft drink of fame or shame. 이제 2라운드 들어갑니다. 이거 뭐야, 엔터티 XF 탈락, 엔터티 XXR 탈락, ETR 탈락, 합격. 퓨리아 당연히 합격이죠. 그리고 얘는 그 누구야, 탈락. 이그너스 합격 탈락. 그 다음에 프로젠 이탈리 GTB랑 GTB 커스텀 둘 중에 하나 뺄게요. 조로소 제가 볼 땐 별로예요. 디베스테이트 일단 합격. 치타 일단 합격. 피스터 811 포르쉐 918 탈락. 에더 탈락. 아타크 합격. 벤시 900R 집에 가세요. 블리또 집에 가고, 챔피언 합격, 사이크론 합격, 에메로스 합격. 이제 탈락자들을 터뜨려 볼게요. 굿바이. 지금 생존자는 25명. 제가 이제부터 15명을 더 떨어뜨릴 거예요. Junk, the official energy drink of fame or shame. 너 탈락, 크리거 탈락, 너 탈락, GTB 탈락, 사이클론 탈락, XA21 탈락. 여러분들 고르기가 정말로 힘들어요. 일단은 6대 탈락. 굿바이. 이제부터 뽑는 방식을 바꿔볼게요. 가장 예쁘다고 생각되는 차를 하나씩 빼보겠습니다. 먼저 이그너스 우승후보,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제일 이쁜 차 트렉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예쁜 차 토레로 엑소, 그 다음에 듀바치 챔피언 합격, 다음에 네로도 합격합시다. 그리고 그루티 치타 합격, 페가시 리퍼도 합격. 아, 그리고 에메로스 얘가 있는 걸 깜빡했네요. 이제부터 여기에서 두 대 빼고 나머진 모두 죽습니다. 뭘 고르지? FMJ 합격. 이제 마지막 한 대, 여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동차는 퓨리아 컷. 여기까지.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 싸우셨 셨고요. 이제부터 집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거 살짝 아까운데. 템페스타 비전도 뭔가 아깝고, 아타크도 아까워. 굿바이. 됐어. 이제부터 자동차 탑10을 발표하도록 할게요. 1등은 페가시 이그너스. 이 차량이 디자인적으로도 완벽하지만 성능도 정말로 좋은 자동차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트루페이드 트렉스, 부가티 디보를 모델로 만들었고요. 슈퍼카 중에서 핸들링 최강이에요. 접지력이 상당히 좋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페가시 토레로 엑소, 클래식한 느낌이 나는 람보르기니. 참고로 이 차가 슈퍼카 중에서 가장 빨라요. 그 다음에는 듀바치 챔피언. 이 차가 4등이 될지는 저도 생각지도 못했네요. 디자인이 볼수록 매력이 있는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마니테크 개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라곤 면역에다가 방폭 성능 거의 탱크급이에요. 그 다음에 트루페이드 네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취향이 많이 담겼어요. 여기 뽑혀있는 차들에 비하면은 성능이 그렇게 뛰어난 건 아니지만 나름 밸런스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루티 치타, 클래식한 페라리, 뒷모습도 상당히 이쁘고, 페가시 리퍼. 페가시 리퍼에게는 슬픈 사실이 있어요. 그 누구도 슈퍼카를 살 때 리퍼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면은 멋진 얼굴에 비해서 성능이 정말 처참하거든요. 프로젠 에메로스, 굉장히 이쁜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레이스 맵에서 최강. 그 다음에 바피드 FMJ, 제가 이런 디자인을 좋아해요. 뭔가 굉장히 멋있 않습니까? 하지만 성능은 안 좋아요. 그 다음에 그루티 퓨리아,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어떤 색으로 도색을 하든 다 이뻐요. 성능도 상당히 준수하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